길이야, 길이야, 길이야. 잘하다, 장이야. 진짜 기막혀 죽겠네. 아니, 어딜만지 모르냐? 자리에서 뭐라 그럴 수도 없고. 어이, 신경질 나. 야, 그 아줌마들도 그렇지. 남자들이 그러는데 같은 여자를 낄낄거리면서 웃고 어떻게 그래? 개념 없는 사람들이야 진짜. 야야, 나 또 배 아파. 또? 어. 아, 아무래도 물이 나빠서 그러는 거 아니야? 야, 지하수라고 하더니 다 거짓말인가 봐. 자, 얼른 이상인 댁에 다녀와. 급해 죽겠는데 거기까지 엄청 높아. 그럼 아무데나 가서 일 봐. 널리고 널린 데가 화장실 아니니? 야, 나한테 이런 데를 사라고? 그럼 자꾸 이상인 댁으로 가든지. 진짜 왜? 아, 초짜가 왜 가는 겨? 산짐승한테 물리면 어떻게 하려고? 아, 학생! 학생! 참으려고 했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. 우리가 달려가지 않았다면 무슨 일 당했을지도 모른다고요. 그 사람은 뭐래?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. 누군지 얼굴은 봤어? 우리 경운기 태워주는 사람이었어요. 그 사람 처음부터 이상하게 굴더라고요. 자기가 총각이라면서 괜히 기웃대고 말 걸고 그랬거든요. 그냥 간신 아니었을까? 기분 나쁠 정도였는데 그게 관심이에요? 시골 사람들 순박한 줄 알았는데 은근슬쩍 만지고 엉덩이 두드리고 미치겠어요 진짜. 선배, 이건 엄연히 성희롱의 성추행이에요. 반드시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고 봐요. 이런 걸 그대로 넘어가면 다음에 농화로 오는 사람들도 저희 같은 피해를 입을 거라고요. 알았어, 다들 알았으니까 진정해. 대충 다들 모였으니까 시방부터 이 좌담회를 시작을 하고 싶어. 네, 저희가 이렇게 주민 여러분들을 뵙자고 한 건 건의사항이 있어서입니다. 그래요. 계속 해봐. 네, 저희는 아직 배우는 학생이고 부족한 게 많습니다. 하지만 저희가 이곳에 온 이유는 뭐 배운 것도 실천하고 또 공동체에 대한 관심 때문이었습니다. 서론이 긴가 보니까 그닥 좋은 소리가 안 나올 것 같구먼. 가만히 있어요. 아, 돌아가는 판 보면 몰라요? 조용히. 그래, 이제 계속 해보게. 네. 오늘 사실 저희 여하구가 상당히 당혹스러운 일을 겪어서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. 학생들이 무슨 일을 겪었다는겨? 다음과 같은 사례들입니다. 뭐 예쁘게 생겼다면서 신체 접촉을 한다거나 술을 억지로 권한다거나 엉덩이를 만진다거나 하는 등의 경우를 당했다는 항의가 들어왔습니다. 아니 저 그건 동네 사람들이 학생들이 기특해서 그런 것뿐이요. 아, 이 사람들아 이 좋은 일로 와갖고 이래서야 되겠는가? 맞아요.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잘못된 걸 덮고 간다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. 뭐 물론 본인은 아니었다고 생각하지만
당하는 사람 입장에선 성희롱이라고도 느낄 수 있는 문제입니다. 뭐야, 성희롱? 잠깐! 아니, 가만히 있어봐요, 좀! 뭐야, 성희롱? 아니, 이거 듣자니, 듣는 사람 이거 상당히 기분이 나쁜데! 그러니까. 아니, 젊은 친구들이 봉사활동 왔다고 이것저것 편의를 다 봐줬더니,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치나, 이거? 어? 아주. 우리가 어린 학생들에게 무슨 도움을 얼마나 받자고, 농아를 받아들였겠어. 아, 학생들이 체험하고 싶다고 하니까, 우리 또 생각해서 받아들인 거야. 아, 사실 귀찮은 일이라고. 저희를 위해서 받아들이셨다고 해도 성희롱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. 아니, 성희롱은 뭔 성희롱이요? 우리는 그런 말도 모르는 사람들이요. 저기, 자네들이 농촌 문화를 잘 몰라서 오해를 한 모양인데 농촌 사람들은 게 정이야. 아, 자네들 농촌을 배우러 온 거 아닌가? 농촌에 왔으면 농촌 문화를 존중해줘야지. 아니, 맞다고요. 어?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지. 아니, 그럼! 어?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누가 오라고 했나? 자기네들이 필요해서 안 오고 왜 남의 동네에서 함부로 말해? 솔직히 댁들 진짜로 농촌이에서 온 거 아니잖아요. 봉사 잠시 따르고 온 거 아니에요? 아, 혜영아, 왜 그래? 농촌을 무시하고 한 수 아래로 적고 보면서 뭐 때문에 여기 온 건데 잘난 척 하려고 왔어요? 여행도 가만히 있지 못해? 버릇 없이 무슨 짓이야? 저, 혜영아! 야. 혜영아! 혜영아! 야, 혜영아! 어, 삼촌, 여기서 뭐 하세요? 안에서 뭔 소리들 하는 게요? 자기네들 잘났다 그러고 있어요. 아, 저 먼저 가볼게요, 삼촌. 예, 예. 혜영아! 그리고 저희가 판단하기에 상당히 분명한 성추행이 있었습니다. 그게 뭔 소리예요? 아, 누가 이 성추행을 했다는겨? 그분은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세요. 뭐요? 가만. 아, 시방이야. 이 자리에 없는 사람이 누구야? 누구야, 말이야? 아, 아니요. 무슨 소리요? 누가 있냐, 누가? 아니요. 나는 결단코 나쁜 짓 안 했어. 에이, 대식아, 너 보긴 봤냐? 아유, 성 자꾸 왜 그래요? 에이씨, 너 아무리 그렇다도 그렇지. 야, 니가 좀만 일찍 장가 가서도 딸 같은 애다, 이게. 맞아. 미치겠네, 참말로. 아니, 그럼 그 학생들을 왜 따라간 거야? 산짐승한테 물려갈 게비 걱정이 돼갖고 따라간 겨.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와요, 어머님. 동네 남자들을요, 완전 취한 취급하질 않나. 대식 오빠를 성범죄자로 모는 거 있죠? 학생들이요, 대식이 오빠한테 공개 사과를 하라고 하더라고요. 안 그러면 고소를 하겠다고요. 어머나,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요? 애들이 똑똑한 거 티낸다고 그런지 아주 당차더라고요. 아니, 우리야 대식 씨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아니까 그게 아니다 생각하겠지만은 모르는 사람들은 오해를 해도 할 말이 없게 됐네. 그러게. 오얏나무 아래선 가끔도 고쳐매지 말라고 했어. 왜 거기까지 여학생들 따라가 그래? 산짐승 만날까봐 걱정돼서 그랬대요. 거기 멧돼지가 자주 나오는 곳이거든요. 그렇게 말했는데도 믿질 않더라고요. 진짜 멧돼지를 탁 마주쳐봐야 대식 오빠가 생명의 은인인 걸 알텐데 말이에요, 진짜. 정말로 산짐승들한테 애들 다쳤어봐. 어쩔 뻔했어. 그러게 말이에요, 어머니. 근데 학생들은 회의 끝나고 어디를 간 거래요? 저희도 농아를 와서 마을 주민분들하고 잘 지내려고 노력했습니다. 그래요. 그건 나도 인정을 해요. 물론 저희가 부족한 게 많다는 거 압니다.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했고요. 그런데 이번 성추행 부분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. 저는 꼭 공개적으로 사과를 받아야겠어요. 내가 그 사람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데 절대로 그런 마음을 먹을 사람이 아니요.
그러니까 학생